여러분들 지금 오프닝을 할 시간이 없어. 대박 났습니다. 자, 지금 상점에 보시면요 엄청난 환경이 펼쳐집니다. 아니 뭐야 이거, 스타파워 4개 실화요? 오 마이 갓. 굉장히 또 갑작스럽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드디어 밴드에이드에 이어서 또 다른 엄청난 스타파워가 등장해버렸습니다. 바로 보너스 라이프라는, 한번 아예 죽었다가 부활을 시키는 그런 스타파워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뮤직 테라피, 셀프 수리, 엄마의 폭풍 압박 등등. 와, 이게 스타파워가 4개가 뜨는 게 가능하구나. 제가 3개까지는 봤는데 4개는 처음이에요. 미쳤다. 그렇다면 우선은 엄마의 폭풍 압박, 이거 뭡니까? 바로 한번 또 구입해볼게요. 후! 스타파워 4개라니 너무 행복하다. 엄마의 폭풍 압박. 힐링 터렛이 적에게 초당 500피해를 주는 그런 스타파워인데, 이게 쇼다운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나중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셀프 수리 하이! 특유의 스타파워 셀프 수리. 힐을 받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2초 빠르게 HP를 회복합니다. 몸이 굉장히 약한 틱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타파워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뮤직 테라피. 아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드디어 나왔네. 보우! 포코이 스타파워 뮤직 테라피. 일반 공격이 아군에게 적중하면요, 적중당 아군 HP가 500만큼 회복이 됩니다. 요 뮤직 테라피는 팀게임 전용이지만서도 팀게임에서는 확실히 좋은 스타파워인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네번째 스타파워 레전드 보너스 라이프. 진짜 사기의 끝을 보여주네요. 하이! 보너스 라이프 스타파워. 매 라운드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부활합니다. 심플하면서도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설명이네요. 와 진짜 부활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네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 오늘 하나하나 한번 써봅시다. 먼저 엄마의 폭풍 압박. 이게 솔로 쇼다운에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맵이 또 뭐 아니면 좋네. 이러면 솔직히 그 운이 좀 많이 작용하는 맵이거든요. 엄마의 폭풍 압박 이 솔로 쇼다운에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굳이 힘들게 싸우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주스 먹는 게임이에요. 뭐 아니면 너는. 자, 주스가 어디 뜨냐에 따라 그냥 누가 이기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 빨리 근데 폭풍 압박부터 써야 되네. 지금 이기는 게,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인지 채워가지고 저 가운데다가 그 햄의 스타파워 힐트를 박아놓으면은 들어올 때 충분히 압박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현재 위험했다. 주스가 어디 떴죠? 피 살짝 오케이, 풀피 채우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여기 있구만. 하이 오케이. 오 아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자, 다음은 틱의 셀프 술인데, 아, 이 연약한 틱이 육식동물로 넘쳐나는 이 뭐 아니면 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셀프 술이면은 그래도 회복력은 좀 빨라지니까 약간 버티기 메타로 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해. 아, 팔비트 저쪽에 있네. 아우, 저거 봐, 이거 적폐라니까, 진짜. 저거 빨리 좀 너프해주세요, 슈퍼쌤님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레알. 저거 잡아야 돼. 가운데 또 개판 날 것 같거든요? 이거 먹자. 오지 마. 오케이. 견제, 바로 견제. 헐! 오케이, 마무리 가자! 안 죽었어, 이게? 어디로 빠졌지? 오케이, 이쪽에 있었구만, 이 자식 이거. 자, 일단 회복력은 굉장히 빨라요. 이거 잡을게요, 이번에. 너 안 되겠다.
적폐 청산 들어간다! 나 오늘의 목표 저 800개 잡는 게요. 아, 어우, 속이 시원하네다. 아, 진짜 저거 밸런스 파괴 그 자체거든요. 저 너 빨리 너프 좀 해야 돼. 아예 게임이. 그래도 회복은 좀 빨리 돼가지고 괜찮은데? 아, 레드 와이파이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야야야, 안 그래도 힘들어. 그만해. 확실히 틱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하다 보니까 생존률 높이는 게 더 나은 거 같긴 하네. 이거 처음 써보는데 괜찮다. 봐봐요, 바로 차잖아. 좀 맞아도 괜찮아. 지속력 싸움에서는 제가 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일로와. 커터! 적폐 청산! 안 그래도 힘들어. 나, 더블 킬. 그래, 둘이 동시에 사이좋게 사라져. 제발! 핏! 아우! 잘 가라!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이거 세부들이 근데 진짜 좋다. 어, 앞으로 틱할 때는 이거 해야겠어요. 견제력이 남다른데? 뭐 뮤직 테라피는 다들 많이 아실 테고요.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보너스 라이프. 아, 좀 두렵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사기일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진짜 이 스타 파워는 제가 쓰면서도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갑니다. 아, 모아님은 더 이상 들어갈게요. 아이씨, 뭐, 난리 났어. 같은 8비트가 아니죠. 저는, 모알이 달려있는 8비트입니다. 이 자식들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네. 싸워주네. 오케이. 여기로 와봐. 내가 접근한다. 안녕하세요. 여기 위험해다. 살짝 빠져주고, 살짝 빠질게요. 호! 호! 어이야, 잠깐만, 쟤도 부활이야? 나도 부활이다! 하이! 너 부활 없잖아, 이제. 상대편도 부활이 있어가지고 이거 빡세긴 하네. 아. 잡고. 오, 무서워! 나 무서워! 와이파이 좀 적당해요. 주스 어디지? 아, 저 밑에네. 아, 제가 먼저 먹으러 가겠다. 어우, 야, 무섭다. 쇼호다운. 따다다다다다다다. 와, 근데 보너스 라이프 가졌던 두 사람이 딱 살아남았네요. 쟤도 아까 그 보너스 라이프로 부활한 애거든요. 자, 부활하는 능력 말이 안 되네요. 일단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솔직히 그냥 목숨 두 개 달고 시작한 거잖아 진짜. 거기다가 부활하고 보호막까지 딸려 있어가지고 체력이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제가 역전으로 이기거든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괜찮아요, 바로 부활해요. 부활해요, 괜찮아요, 바로 부활해요. 바로 부활해요. 자, 보너스 라이프 일단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남은 목숨은 없습니다. 커트, 바로 커트. 자, 세 명. 어우, 주스 맛있죠요. 주스 먹으러 갈게요. 가자. 어디 있나? 아, 여기 있네. 한 방에 컷. 이건 좀 그래. 자, 이제 이거 먹으러 온다. 가자. 이거까지 먹고 확실하게 잡겠어. 내가 널 놓아. 어디 갔어? 자식. 이 자식.
슈퍼샌님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너프시키기도 애매해. 요 게임이 완전히 장르가 바뀌었는데? 그 진짜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죽어도 부활하니까 코인 하나 더 넣고 살아야지. 제가 진짜 쓰면서도 약간 노양심 스타파워네요 이거는. 빵. 그거 손대지 마. 손대면 혼나. 너 그거 손대면 혼나. 오이. 프랭크도 그냥 면전에서 잡아버리는. 이거 말 다 했죠, 뭐. 오. 하지만 부활 가자. 가봐. 오씨, 피해버. 보셨죠? 하다다다다다. 이거는 그냥 몸으로 들이박으면서 해도 한번 부활하니까 진짜 전혀 두려워할 게 없네요. 어디? 내 거야. 건들지 마.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스타 파워 4개를 동시에 얻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너스 라이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밴드에이드보다 더한 것 같아. 이게 무릎판 자체가 그냥 8비트가 점령했어요. 8비트 말고 다른 브롤러들이 안 보여 잘. 뭐 너프를 하든지 컨셉을 좀 바꾸든지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브롤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안녕!